우리 마음의 왕으로 와주세요 라고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퀴즈를 내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춰보세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친구를 사랑해요? 방학을 사랑해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 맞아요. 친구들 역시 똑똑해요. 기다린다. 기다린다. 정답. 우리 친구들 방학도 기다리고 시험이 끝난 것도 기다리고 또 뭣도 기다려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기다려요. 크리스마스도 기다려요. 우리는 그렇게 늘 기다려요. 방학도 기다리고 크리스마스도 기다리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려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기다려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모두가 성탄절 기다려요. 그렇죠? 저는 크리스마스 전혀 안 기다려요. 하나도 안 즐거워요 하는 친구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가 다 기다리고 즐거운 성탄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우리 친구들이 누구를 기다리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달력에다가 12월 25일에 동그라미를 빨갛게 막 굵게 칠해놓고 이날은 선물 받는 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주는 날 이렇게 써놓고 머릿속엔 온통 선물 생각만 가득한 우리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 내일 25일이야. 내일 자고 일어나면 선물이 있겠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선물을 사주시겠지? 근데 진짜 25일날 예수님의 생일인 25일날 성탄절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싹 사라지고 내 머릿속에 이만큼 선물만 가득 차있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진짜 예수님 잘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친구들 앞에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우리 친구들이요.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왜 나타났을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당신에게 아기를 주실 거야. 에? 이건 무슨 얘기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대요, 아기를.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직 결혼을 한 사람일까 하지 않은 사람일까? 맞아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 여러분,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가 그냥 뿅 하고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님도 집에 가면 아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 이름을 뭐뭐라고 해라,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아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는 거지. 어? 이게 무슨 말이야? 결혼도 안 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기를 주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요즘 말로 하면요, 멘붕이야, 멘붕. 헐, 멘붕.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아기를 주실 텐데 그 아기가 아주 위대한 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자가 너 뱃속에 배를 통해서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어? 우리 친구들 이해가 돼요? 네! 진짜 이해가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친구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 저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는 아마 이 이야기가 밝혀지면요, 야,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대. 이 이야기가 밝혀지면 마리아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죽을지도 몰라. 돌에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 우리 친구들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아,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때 꿈속에서 아니면 천사가 하는 얘기를 들은 마리아는요,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도 나올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야. 자, 마리아가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와, 진짠가? 정말일까? 아, 이게 정말이면 나 이제 밖에도 못 나가고 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어쩌면 길에 나가면 돌을 맞아서 죽을지도 몰라. 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아기가 생긴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 남편 요셉은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운 마음이 막 생겼어. 자, 그런데 천사가 다시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요셉에게도 나타났어. 요셉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진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내 마리아에게 아기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아내를 의심하지 말고 아내로 맞아서 아내를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요셉의 머릿속에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야. 아니,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면 사람들이 나도 이상하게 볼 테고,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전부 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질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때부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천사가 이야기해 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 이거 그냥 꿈이야. 아유, 그냥 천사가 꿈에서 그냥, 아유, 이거 개꿈이야, 개꿈. 에이, 이거 그냥 내가 어저께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잠들었더니, 에이, 천사가 꿈에 와서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아. 말도 안 돼.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근데요, 진짜 중요한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진짜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야. 요셉과 마리아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믿었어요. 에이, 그냥, 아유, 그냥 꿈속에서, 아유, 졸려, 그냥 또 자야겠다. 이건 꿈이야, 아유, 그냥 거짓말이야. 마리아가 그냥 꿈속에 나타나서 대충 하는 이야기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마리아 손도 한번 제대로 안 잡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겨? 근데 진짜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천사가 한 이야기를 믿었어요. 성령께서 잉태케 하셔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걸요, 이 요셉은 믿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성탄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요셉과 마리아가 기다렸던 크리스마스는요, 맞이한 크리스마스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뭐가 다를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맞이한 크리스마스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뭐가 다를까요? 아기가 생기는 것? 그게 달라요? 맞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께서 잉태케 하셔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이 천사가 들려준 이 이야기를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봐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크리스마스에 성탄절날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신 그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마리아와 요셉, 이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마리아와 요셉이, 아, 이거 그냥 개꿈이야, 아,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요셉도, 이게 우리는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거야, 그리고 마리아를 막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건 누구 얘기지? 이건 내 아들이 아닐 거야, 막 의심하고 그냥 마리아를 내쫓았다면, 그 이야기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골프선수 신지혜라는 선수 알아요? TV 봐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쵸? 세계대회 나가서 막 골프로 막 1등 하는 우리 여자 골프 선수가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막 이야기를 좀 보다가,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신지혜라는 골프 선수가요, 중학생 때, 지금은 나이가
20살이 넘었지만 중학생 때 골프선수가 되기 전에 중학생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너무 슬픈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아주 크게 성공하면 선교사님들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돕는 큰 건물을 지어서 호텔을 지어서 그분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이 신지혜 선수가요 중학생 때 그 꾸었던 꿈을 가지고요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골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세계 1등을 1년 동안 가장 상금을 많이 버는 선수가 됐어요. 상금을 얼마나 받는지 알아요? 1억 받을까요? 10억 받을까요? 다 모아보면 막 100억대 상금을 다 받는 아주 유명한 훌륭한 골프선수가 됐어요. 골프선수가 돼서 이 신지혜 선수가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고. 그 꿈이 뭐였냐 하면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을 돕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고. 근데 그 꿈을 나는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믿고 지금껏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꿈을 위해서 나는 더 열심히 운동을 할 겁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운동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학생 때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더 운동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내가 더 상금도 많이 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만약에 이 신지혜 선수가 중학생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신지혜 선수에게 주신 꿈을 평생토록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에이 그거 그냥 아유 그냥 내가 좀 슬퍼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냥 위로의 음성이지 나랑 상관없는 일일 수 있어라고 그냥 그 꿈을 믿지 않고 그냥 버렸다면 아마 지금처럼 상금을 많이 받는 골프선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믿고 마음속에 잘 간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전도사님 보게 됐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꿈을 주세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세요? 성탄절날 선물 많이 받아서 성탄절날 내가 갖고 싶었던 선물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사주셔서 그냥 내가 행복하고 그냥 많은 그런 꿈?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가 해줬던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가지고 또 믿고 성탄절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 그런 꿈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줄 선물 내가 받을 선물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릴까?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성탄절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선물만 기억할 거예요 또? 엄마 아빠한테 성탄절 선물 사주세요 막 그렇게만 조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잘 한번 준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기다리고 내가 받을 선물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릴 진짜 선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